나오나? 안녕하세요, 방콕물개입니다. 오늘은 11월 30일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영상을 처음 만든 지 1년째 되는 날이에요. 이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친 영상을 처음으로 완성한 날. 아, 공교롭게도 여기는 카오야이라는 곳이고요. 제 첫 영상의 배경이었습니다. 문득 오늘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여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이 첫 영상을 만든 지 딱 1년이 된 날이더라고요. 물론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뭐 1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본 아주 좀 뭐 의미 있다면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지,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, 뭘 원했는지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니면 그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. 저는 기억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도 다음 주쯤이면 아마 잊어버릴지도 모르죠. 근데 희한하게도 이 영상에 관한 거는 좀 또렷하게 기억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옛날부터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배우들이 한 대사나 뭐 입었던 옷, 배경, 장면의 전환, 그리고 음악,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영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. 전 그런 걸 보는 관객이자 시청자였고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. 2018년 작년까지는요. 이 작년 10월쯤이었어요. 정말 우연찮게 일반인들도 이런 고퀄리티의 영상, 그러니까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뭐 약간 좀 엄청난 충격도 받았고 동시에 엄청난 관심도 갖게 됐죠. 생전 안 보던 유튜브를 그때부터 정말 끼고 살았어요. 진짜 부끄럽게도 그 2018년 그 시간까지도 TV나 극장 이런 데서만 나오는 영상이 그 고퀄리티 이런 영상인 걸 생각을 했고,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감각이 뛰어나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만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유튜브라는 매체를 알고는 있었지만 뭐 그런 거는 약간 좀 마이너스러운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뭐 약간 좀 날것의 영상이다, 뭐 프로페셔널보다는 약간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영상 같은 홈비디오 같은 영상 이런 거라고 정말 그때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. 2018년에 진짜 멍청해 보이지만 사실이에요. 와, 진짜 좀 충격을 받긴 받았어 진짜. 아, 내가 이게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가. 아, 정말 신세계더만요. 조그마한 미러리스 카메라, 컴퓨터, 더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한 명에 의해서 이 창조되는 그런 기가 막힌 영상들을 보고 진짜 시대가 뭔가 바뀌었구나 생각이 진짜 들더라니까요.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, 아, 이거 나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나? 뭐 그렇게 내가 지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건 아니고, 이거 약간 취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?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슬금슬금 들더라고요. 아예 다른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약간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. 소위 말해서 진입장벽, 제 마음속의 진입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. 2018년 그 전까지는 그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도 잘 찍지 않던 애예요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 이건 제 인생의 첫 번째 카메라예요. 저는 살면서 돈 주고 카메라를 사본 역사가 없어요. 그 전까지는 조리개가 어떻고 노출이 어떻고 뭐 이런 해골 복잡한 소리는 저 멀리 전문가나 매니아의 영역이었고, 사진과 영상 이게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아예 몰랐어요. 사진도 몰랐으니까 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유튜브 검색을 시작합니다. 영상 만드는 법, 대부분은 편집에 대한 튜토리얼이었어요. 영상이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런 거는 그 편집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수중에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단 보기 시작했어요. 근데 재밌더라고요. 하도 재밌어가지고 막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도 고르고 막 그것만 봤을 때도 있어요.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이라고 키워드 치면 나오는 유튜버들 있잖아요. 국내외 안 가리고 다 봤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.
그리고 보다 보다가 약간 좀 답답해서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. 파이널 컷. 이유는 제 컴퓨터가 맥북이고 한 달 무료 기간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다운받아서 이것저것 따라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. 뭐 슉슉슉 나오는 거. 마블 인트로 만드는 법. 슉 이렇게 들어가는 돌리 줌 편집하는 법. 같은 화면에 도플갱어 만들기. 컬러 그레이딩. 아직 카메라 셔터도 안 눌러본 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와 하고 있었다니까요. 컷 편집도 못하는 애가. 그러다가 11월 초쯤에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편집 튜토리얼 이런 거 보고 있다가 그 영상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소위 말해서 필이 팍 꽂힌 거예요.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음악의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. 그전에는 와 이거 재밌겠다. 와 이거 나도 할 수 있을래나? 이런 생각에 머물고 있다가 아 이거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. 그때가 이렇게 저는 영상이 아니라 음악에 먼저 꽂혀가지고 처음으로 제작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영향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음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만들어요. 영상이 필요한 음악이라는 생각보다는 음악에 필요한 영상, 음악 위에 얻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상을 좀 만들곤 있습니다.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하고는 있거든요. 제가 꽂힌 이 음악이 있는 영상은 김비디오님, 유튜버 김비디오님의 영상이었어요. 한국에서 영상 제작 관련 유튜브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거론되시는 분이죠.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파이널 컷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분들은 많이는 없었었거든요. 한국에. 김비디오님은 저 같은 이제 유튜브로 영상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신 그런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. 김비디오님 그 튜토리얼 중에 인카메라 트랜지션에 대한 영상이었어요. 굉장히 채널 초기의 영상인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가 그 음악이 딱 나오는 거 보면서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훅 간 거예요. 11월에 제 생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카오야이 여기에 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냥 실행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저지르는 성격이 전혀 못 됐는데 그때 뭐가 쉬어가지고 막 뭘 했어요. 막 카메라는 당연히 없었는데 마침 제가 아이폰을 바꿨어요. 그때 XS Max로 뭐 찾아보니까 아이폰 카메라도 되게 좋다 이러면서 충분히 영상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찾아봐가지고 그리고 또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영상 찍을 때 짐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여행 바로 전날에 어떻게 그 핸드폰 짐벌을 또 빌립니다.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빌려요.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갑니다. 아 찍습니다. 열심히 찍어요. 하여튼 엄청 막 뭘 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편집 튜토리얼만 본다고 하나 이제 간과한 게 있는데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. 사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촬영 막 하면서 이렇게 찍으러 다닐 때는 내가 이걸 촬영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. 그냥 이제 찍으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찍고 와서 이 푸티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 촬영의 중요성을 이제 그때 처음 안 거예요. 그 아이폰도 원래는 뭐 지금이야 뭐 아이폰으로 제가 이제 뭐 찍을 때는 뭐 필믹 프로 같은 그런 앱을 사용해서 이제 약간 뭐 노출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기본 아이폰 그 카메라에 그 동영상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었거든요. 그게 다였어요.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제 와이프를 막 이렇게 제가 막 졸졸 따라다녀요. 이렇게 무식하게 촬영된 푸티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합니다. 거의 3주를요. 3주를 참나.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엎었다가 맺혔다가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완성은 했는데 제일 괴리감이 되는 건 이거 내가 보던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랑 다르네? 이거였어요. 슬로우를 걸었는데 왜 이렇게 뚝뚝 끊기지? 배경이 왜 이렇게 쨍하지? 왜 이렇게 장면이 심심하지? 아 우리 와이프 피부색이 원래 이렇게 붉었었나? 이렇게 저는 이 편집뿐만이 아니라 촬영에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뭘 자꾸 사게 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청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와이프님은 이 영상이 제가 만든 그 어떤 영상보다 제일 좋대요. 지금까지도요.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좋은 영상이란 게 어떤 건지를 좀 깊게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
아마 보시면 지금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근데 뭐랄까, 아직까지 근본적인 뭔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아직 큰 발전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, 개인적으로. 어쨌든 이 첫 영상 이후로 한 4개월 있다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,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제가 왜 이런 형식의 영상을 하고 있는지, 제가 무슨 영상을 하고 싶은지, 제가 생각하는 영상이란 게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,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,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아니 무슨 고작 1년 된 놈이 무슨 과거를 회상하냐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지난주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도 달라진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점검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.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. 자, 그럼 조금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제 첫 영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걸 계기로 한번 본인의 첫 영상이 어땠는지 회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, 그리고 아직 영상을 안 만드신 분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세월 지나면 남는 건 사진이라 그러잖아요. 남는 건 영상입니다.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안녕. 약간 좀 밋밋한데. 그럼 안녕. 휴. Believe in us and leave.
씨. 고프로 이런 데나 쓰고, 아유, 정말 등신 같은.